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 생각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신령한 노래들로 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또한 기대하십니다. 우리로 영어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어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12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의 노래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위의 구절에서 신령한 노래들은 영의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서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영어로 노래하는 것은 다른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당신의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어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 혀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당신이 다른 방언으로 노래하며 주께 경배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어로 경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 수준의 경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해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경배하고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더 깊은 교제입니다. 당신의 영의 노래는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정과 화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경배의 선율을 만들어 드립니다. 마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영어로 경배하는 것은 신성한 교환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영 안에서 말을 전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영 안에 정보를 넣어주십니다. 이러한 예배와 교제를 마치고 나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확신합니다. 당신의 영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당신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어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영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때때로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역할과 결과들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선입견, 나의 논리, 나의 이해에 너무나 많이 제한받고 그 한계 안에서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 언어인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영의 비밀한 언어와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영의 노래, 영의 찬양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씹어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의 노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입과 혀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언어의 통로가 되도록 신뢰하고 맡기듯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며 영어로 예배하며 영어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든 그럴 때 마음을 실어서 가사 한 귀절 한 귀절을 기억하며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설사 우리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완벽한 가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로 경배할 때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정보가 전이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능력이 전이되어질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큰 선포와 포효가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고 가슴이 벅차서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직 경험과 감각의 영역에서 제한받는 삶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영의 영역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고 당신의 의가 모든 나라 위에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경건함과 영광이 당신의 처소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주님, 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고 당신의 의가 모든 나라 위에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강건함과 영광이 당신의 처소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